저희는 일단 족자에 도착하자마자 크라톤으로 갔는데요. 크라톤은 족자카르타의 왕궁으로 실제로 왕이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족자는 인도네시아의 특별 자치주인데 현재도 술탄, 그러니까 왕이 그 지역의 주지사로 실질 지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왕궁에 크게 볼거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제 배짝을 타고 따만사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크라톤에서 따만사리까지는 거리가 꽤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걷지 마시고 배짝 타세요. 중간에 가다 보면 바틱 옷 파는 상점들이 쭉 있는데요. 낚인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뭐 어차피 바틱 구경도 하고 싶었으니까 뭐 잘 된 것 같았어요. 바틱은 이렇게 도장처럼 찍는 바틱 짜비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수작업으로 일일이 왁스 문양을 그린 다음에 나머지 부분만 염색을 시키는 바틱 뚫리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어차피 남방을 하나 사려고 했는데 여기서 바틱을 하나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자, 이제 따만사리에 도착했거든요. 여기서 명상도 하고 뭐 쉬기도 하고 또는 적이 침략했을 때 숨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여기도 사실 저 목욕탕 같이 생긴 그 큰 연못, 뭐 목욕탕이죠? 여기 외에는 딱히 크게 볼 건 없어요. 오늘 저녁 식사는 구루 족자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지인 맛집을 한번 가보려고 했거든요. 그 중에 숲 깎이 깜빙이라고 하는 이 일종의 염소 족발탕? 염소 족발이나 각종 내장, 부속 고기들을 골라 담아서 요렇게 아저씨한테 딱 드리면 뽀얀 국물에 약간의 채소까지 곁들여 주거든요. 이 염소 육수에는 코코넛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드셔보시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맛이 납니다. 저희 아들도 혼자 한 그릇 다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 식당은 찻길 옆이고요. 밤에만 오픈하는 포장마차 식당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입장권하고 키타스를 확인하는데 키타스 사본은 꼭 가지고 다니세요. 인포메이션 센터 가시면 한글 책자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뿌람바난 사원은 약 9세기에 건립된 걸로 보통 추정을 하는데요. 여기는 뿌람바난 힌두 사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불교 사원인 세오 사원이나 룸붕 사원, 부브라 사원까지 해서 이게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 가파른 계단을 쭉 올라가서 보면 뿌람바난 사원의 힌두 석상이 가운데 딱 위치하고 있고요. 동서남북 이 계단이 각각 다 있어요. 각각 올라가 보시면 각각 서로 다른 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사원을 한 바퀴 돌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곳곳에 화려하게 장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세오 사원으로 한번 가볼까요? 세오 사원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무너진 잔재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뻐로와라 사원이라고 하는데 지진으로 무너지고 분실된 부분이 많아서 현재도 계속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세오 사원인데요. 뿌람바난 사원과는 다르게 여기는 불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사원이라고 하거든요. 힌두교와 불교의 사원이 공존한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세호사원 역시 무너진 잔재들을 복원하고 있는 곳이 더 많고, 이게 자세히 보시다 보면 이렇게 맞지 않는 조각들을 그냥 이어 붙여 놓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인력으로는 이게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저녁도 역시 구루족자님과 함께 시푸드를 먹으러 왔습니다. 발리하고는 진짜 엄청난 물가 차이. 발리에서는 주스가 15,000 루피아, 20,000 루피아 이렇게 하는데요. 족자는 뭐 5,000 루피아, 7,000 루피아 정도밖에 안 해요. 대신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맥주를 팔지 않는다는 점. 이게 좀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시킨 게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음식값은 30만 루피아도 안 나왔습니다. 시내에서 시푸드를 좀 싸고 맛있게 드시고 싶다면 여기 제가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드디어 세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저희는 보로부드르 사원에 왔는데요. 한참 더울 때 도착해서 여기 오면 우산 파는 사람, 모자 파는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은 혹시 오시게 된다면 우산이든 모자든 꼭 가져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날이 하필 웨스트라이프가 콘서트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저희 아들이 동물만 보면 자꾸 먹이 준다 그래서 사슴한테 먹이 좀 주고 그리고 사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게 보로부드르 사원이거든요. 와, 계단 어마어마하죠. 108계단 올라가는 느낌인데 요 종 모양 안에 있는 불상을 만지면 뭔가 소원이 이루어진다거나 뭐 아들을 낳는다거나 이런 속설이 있긴 있습니다. 마치 그 돌 하루방 같은 건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만지는 것 같았는데 마음은 만지고 싶지만 또 이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 그런 짓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없는 불상을 보면 진짜 좀 안타까운데요. 예전에 네덜란드 식민지배 시절에 네덜란드인들이 뭐 불상 목만 많이 잘라서 가져갔다고 해요. 뭐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일본 식민지 시대 때도 많이 가져갔겠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머라피 화산 박물관인데요. 저희는 화산은 뭐 딱히 굳이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입장료가 싸서 박물관이나 한번 가서 구경하자 라고 해서 왔어요. 근데 진짜 와보니까 딱히 볼 건 없었어요. 관리 상태도 좀 엉망이고 그래서 시간 귀하신 분들은 뭐 여기는 스킵하고 다른 데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중간에 너무 피곤해서 마사지를 잠깐 받고 이제 말리오보로로 가는 중인데요. 말리오보로는 이제 족자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 이름입니다. 발리로 따지면 뭐 꾸따나, 르기안, 뭐 스미냑 같은 거리 수준인 것 같아요. 말리오보로 바깥쪽으로 이 주차 타워가 있는데요. 거길 가도 주차가 만차라고 하니까 혹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말리오보로 안에 쇼핑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쇼핑몰 안에 주차하시면 편리합니다. 말리오보로 거리는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거의 뭐 사람 구경하러 오는 곳인데요. 저도 사실 한 6년 전에 와봐서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진 않았는데 지금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지나가는 길에 또 두리안을 봐갖고 지금 이 시즌에 두리안이 별로 없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사 먹었습니다. 이 음료수랑 두리안을 섞어주는 이제 S 두리안이라는 건데 이게 사실 너무 달았어요. 왜냐면 연유를 너무 많이 넣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뭐 두리안은 두리안이니까. 말리오보로 거리를 또 실컷 걷다 보니까 또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자주 가던 구둑집을 한번 가봤습니다. 구둑은 중부자바 특히 족자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인도네시아 전통 요리거든요. 이 구둑집은 좀 특이하게 밤 9시부터만 오픈하는 데예요. 그래서 일종의 포장마차 같은 길거리 음식점인데 원래 구둑이라는 음식은요 거의 달달한 맛이 단맛이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집은 특이하게 단맛과 진짜 매운 양념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달면서도 뭔가 그 짜릿한 매운맛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100% 좋아하실 겁니다. 이거 저도 거의 1시간 걸려서 포장해서 결국에는 호텔 가서 먹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잠이 들어갔고
같이 거기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포장해서 호텔 가서 먹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요. 아, 너무 피곤해서 딱히 투어는 안 갔고요. 그냥 먹으러 다녔습니다. 점심 식사로 간 곳은 우게엠이라는 가자마다 대학교가 있어요. 그 대학가 근처에 진짜 맛있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유명한 나시 짬뽀르집을 갔습니다. 아무래도 대학가다 보니까 이게 가격도 진짜 싸고요.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린 발리의 와롱뽀족이라는 나시 짬뽀르집이 있었거든요.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보다 종류가 거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았고요. 가격은 한 2분의 1, 3분의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접시 하나에 2만 루피아도 안 합니다.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마지막 저녁은 또다시 구둑을 먹으러 갔습니다. 네, 어제 그 먹었던 구둑 맛을 못 잊어서 다른 데도 한번 가보자 싶어서 여기 처음 가는 곳으로 한번 왔거든요. 족자가 고향인 이 현진 친구가 추천해준 곳인데 여기 구둑도 진짜 진짜 맛있었습니다. 어제 먹었던 구둑과는 뭔가 다른 맛이었지만 뭔가 여기만의 또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저랑 같이 세 접시 해치웠고요. 저희 아들이 또 혼자 한 접시 해치워서 총 네 접시 먹었고요. 가격은 17만 루피아 정도 나왔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15,000원 정도 나왔죠. 족자기 때문에 이 정도 물가인 겁니다. 만약에 이 똑같은 음식을 발리에서 샀다면 요거보다 분명히 1.5배에서 2배는 더 비쌌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의 족자 여행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